플레이 기획팀 2년차 장유선 프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영학과 전공자가 기획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를 할 건데요. 먼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회사 차 타고 출근을 하는데 이게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잘 출퇴근돼서 자차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지각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보이는 건물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SR3동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죠?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식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크아웃으로 음식 가져갈 수도 있고, 저는 아침은 항상 가져가고 호프랑 사과를 받아서 바로 제 자리. 그리고 맞은편에는 동기가 앉아있는데요. 손만 흔들어주세요. 두 분 손만 흔들어주세요. 어제 아프셨던 과장님을 다독이시는 따스운 부장님의 모습. 일단 기획팀 업무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회사 사업 전체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또 기술적인 전략을 세우고요. 저는 지금 사업기획팩트에서 주로 전략을 짜는 쪽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경영학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복수전공으로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 주로 경영학 같은 경우는 뭐 회계, 재무, 마케팅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나 다른 회사들 재무 분석할 때 그 회계, 재무 배웠던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되게 얼굴이 굳어있나? 응, 그 이전에 다시. 나 이거 켜놨는데, 지금. 저는 아침에 주로 신문기사나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데, 외부적인 환경 변화나 트렌드를 많이 아는데 도움이 돼서 주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아침에 많이 합니다. 멋쟁이 최건영 상무님.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에 미래 입사할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세상은 빨리 변한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세상에 대한 관심, 분석해보는 역량, 그리고 그걸 분석한 걸 가지고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무님은 기획팀에 계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지?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제조부터 개발, 그리고 판매, 심지어 투자 이런 것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럼 우리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 화이팅 외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화이팅! 회의하기 전에 커피 사러 가자고 하셔서 지금 카페에 가보겠습니다. 코나 헤븐. 치즈케이크 티라미슈. 우와. 다크화이트. 티라미슈 하나랑 이거.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치즈케이크 하나랑 마들렌 하나. 마들렌까지요? 처음 나온 거죠. 우리 회의 전에 커피 사러 온 거예요. 블루테이크. 맛있는 카파치아 샐러드랑 저는 한산도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동기들이랑 산책을 갈 거예요. 브이로그 아무나 찍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 아이스크림 4개 하나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얻어먹겠네요. 네, 이번에는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했던 동기들, 재경팀 동기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면접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이거 아시죠? 경영학 전공들 하셨잖아요. 또 현재 직무하실 때 어떤 점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월마다 결산 업무를 하는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훨씬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전공에서 배웠던 점들이 업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회계 처리 방식을 접했을 때 그게 이해하기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면접 때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면접 때. 네, 저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옛날 네. 그 디스플레이 전시회 있거든요. IMID라고 가서 봤던 뭐 경쟁사 얘기나 저희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얘기 들었던 정보를 막 읽었죠. 근데 심지어 인턴 하셨잖아요. 저희 그쵸. 인턴도 하고. 인턴 출신이십니다. 참 덜덜 떨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덜덜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좀 이 회사에 꼭 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게 되게 의미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입사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 생각했던 거랑 입사 네. 후에 다녀보니까 또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전 팀에서 트렌드나 테마 같은 거 조사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좀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제가 테마 보고 하나를 잡아서 표현을 작성하고 선배님한테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랑 같은 포맷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연도별로 정리할게요. 제가 한 시간 내로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고로밖에 센터에 가서 서킷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갑니다. 네, 오늘 경영학 전공자의 기획팀 직무 소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찍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함께 일하게 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나요.